그러면 저기요 발표. 전화 왔어 나한테. 수원도의 박성중 목사입니다. 제가 찬조로 추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증경 총회장님이신 유만석 목사님을 찬조로 모시겠습니다. 수원명성교회 죄송합니다. 수원노회, 수원이 똑같다 보니까 수원노회 총대 유만성 목사입니다. 저는 박성웅 목사님과 아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교분을 쌓았습니다. 백석과 대신이 통합하기 이전부터 지역에 사는 역할과 이분의 인품과 성품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또 제가 볼 때 목회도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에 노회에서 노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총대로 후보로 추대해드렸는데 사실 유춘배 목사님께서 이미 부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이분에게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서 양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추천을 받았지만 등록을 적게 못했던 이유는 총회가 아시는 대로 좀 소란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오 총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경들이 돌아가느니 안 돌아가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만약 등록을 해버리면 총회 미래를 위해서 혹연이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박성국 목사님은 총회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면서 쉽게 등록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증경 총회장님들이 돌아가는 쪽으로 나온다면 박성국 목사님 인품상 총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도 양보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증경 총회장들이 나오지 못할 이런 결단이 결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받은 대로 작년에 한번 또 기다렸고 올해 공식적으로 4월로 해서 추천을 받았던 것이라서 그래서 사실 당선으로 추천받은 게 아니고 수원로 해서 합법적으로 이미 추천을 받았던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성문 목사님이야말로 목회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그동안 총회를 위해서 기여한 공도 참 큽니다. 초창기에 수천만 원씩 총회를 위해서 기부하기도 할 만큼 이렇게 총회를 사랑했던 분으로서 저는 같은 노예인 뿐만 아니라 이분은 원래 대신분이었지만 제가 수원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박성국 목사님이 부총회장 후보가 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총대 여러분 해당하셔서 많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이수일 목사님하고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총회장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한 고뇌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개월 정도
너무 힘들고 이런 고비를 많이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특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냥 실실 웃고 다니라고. 네. 그래서 우연하게 장충에 마치고 오면 그걸로 좋다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냥 총에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득하고요. 그냥 사적인 제 감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저 안에 없습니다. 우리 교단을 발전시키고 화합시키고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은 조금 제도 수정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이지 이 자리에는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유만석 진경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잘 알죠. 박상우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제 사적인 심정을 여러분에게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속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심입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든 안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전 반응하지 않아요. 귀한 어떤 생각들을 모아주시고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여호와 같이 지지해 주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밀려서 여기에 나왔으니 저를 밀고 추천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제가 지켜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경선의 의미는 뭘까? 제가 이기고 진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당선되시면 너무 귀한 저의 마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이 총회를 건강하게 세울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경선의 가치다 그랬어요. 그냥 누가 고선이 되든 저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한테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우리 건강한 총회가 지향할 분위기는 아니다. 너무나 귀하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나와서 추천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교단을 만드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대신에서 혹은 백석에서 힘들게 밀려 여기까지 오고 광야에 선 것은 교단 바로잡자, 건강한 교단 만들어보자, 모든 목사님들이 기뻐하는 총회를 걱정하지 않고 총회에 살아있는 지교인들이 그냥 목회하는 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교단을 만드는 게 저는 총회 산하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귀하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당선되실 때 기꺼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 총회가 경선에 후유증이 없다. 저렇게 패배자도 승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한다.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총선에 저희 부총회장에 나서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제가 걱정거리가 되는 것, 염려를 끼치게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 자신이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정경 발표라기보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선의 기도를 한번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행여 제가 당선이 된다면 총회 화합 뭐 작은 어떤 변화 이런 일에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뭐가 우리 교단에 좀 필요한 변화인지를 인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다음 소견을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면 되고. 자, 투표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는 총대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은근 총대는 투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비 총대도 안 됩니다.